안녕하세요. 눈이 부었어, 눈이. 은유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밥 방금 먹었어요. 우리 뭐 먹었죠? 우리 그 귀리 리조또랑 맞아 슈퍼푸드로 된 거 건강식 먹었어요. 파스타랑 성희 언니 안녕. 메이크업 누가 했대? 성희 언니가 했어요, 메이크업.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성희. 메이크업 아티스트 화주 언니. 언니들 지금 동대문 갔대. 아, 진짜? 응. 우리는 지금 이태원에 가요. 이태원? 성현이 온대. 언니들 이따가 진짜 와요. 오늘 화주 언니가 발라준 예쁜 립 컬러. 뭐예요? 오늘은? 코랄 화주인가? 나 모르겠네. 샀어. 아, 진짜? 어. 아, 죽겠다. 나도 사야지. 아, 코랄 하나 안 사서 하나 쓰면 삐졌어. 당장 사세요. 얼굴 부었네 진짜. 왜 이렇게 부었지? 조명 때문인가? 조명 때문일 수 있어. 어, 그지, 네, 맞아. 창문 여니까 훨씬 낫다. 아, 여기 이거. 마스터 드라이버 은효. 장난 아니야. 운전 엄청 잘해. 쉬고 있어요. 성수동 힙한 곳? 성수동 힙한 곳 알려주세요. 은희 운전 잘한대, 화주 언니가. 사고를 몇 번씩 나봐야 돼. 한 두 번 났죠? 어, 두 번 났어. 하라보? 니하오. 니하오. 그거 말고. 내 이름은 뭐야, 근데? 워짜오. 워짜오. 한국 이름이 진이거든요. 워짜오 찐짠씨. 그러니까 나는 김진이입니다. 바지 연두색. 맞아요. 요새 핫한 컬러. 형광. 형광. 저도 운전 면허는 있는데 아직 안 해봤어요. 오늘 날씨가 되게 좋다. 따뜻 더워 더워. 블루보틀 가봤어? 응? 블루보틀? 아, 그거 아직 안 가봤어. 그거 일본 브랜드인데 궁금해. 데이팅이 엄청나다고 해가지고 아직 못 가봤어요.
미칠 반 반러만? 응. 我칠 반러. 안녕 제이슨. 언니들은 뚜벅이래 지금. 성희 언니도 차 사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언니들 진짜 동대문 갔다가 놀러 와요 이태원. 아 진짜? 아, 오늘 광장시장 간다 했는데 언니들. 지금 이태원 가고 있어요. 날씨 좋아서 커피 마시러. 채팅창 안 뜨게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누르면 안 뜨지 않아? 아닌가? 어, 뜨네. 계속. 우와, 나무가. 우와, 나도 너무 이 길은 처음이야. 너무 좋아, 이런 거. 그죠? 드라이브 하는 거 같지? 짠해 노래해달래. 난 짠해 춤이 좋아. 애사춤. 쑥스러워. 짠해 노래? 나도 그 노래 좋아. 왜 성현이가 노래해달래? 아 쑥스럽단 말이야. 쑥스럽단 말이야. 가사 까먹었어. 어, 내 은수. 은수 오빠 들어왔다. 내 은수! 하이. 내 은수 어디야? 하이.
다음에는 노래 연습을 미리 하고 라이브를 켜야겠다. 그죠? 은유 앞에 봐. 은유 옆에 보지 마. 운전해. 성현님은. 고맙습니다. 은수 오빠가 두 분 다 미인이시래.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귀여웠어. 귀여웠어. 날씨 좋으니까 여행 가고 싶어요. 진짜 여행이 너무 가고 싶은데. 일본 가고 싶어. 일본도 가고 싶고, 뭐 중국도 가고 싶고, 제주도도 가고 싶고, 뭐 이게 다 가고 싶은데. 근데 이게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혼자 여행을 가볼까 생각을 했어요. 안 돼, 위험해. 근데 조금 겁나서. 근데 난 한번 나중에 도전해보고 싶어. 혼자 여행 가보고 싶어. 차종이 뭐니? 차종이 뭐예요? 미니쿠퍼예요. 어, 성필 오빠 안녕. 유튜브 아마 조만간 그냥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 이렇게 찍게 되면은 올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고민 중? 은수 오빠가 절대 혼자 여행 가면 안 된대. 어, 혜원이도 왔네. 안녕. 은유 너무 예쁘대요. 염색해야 되는데. 내가 동안이 됐어. 머리 길었어. 뻥 머리. 요새 빌리 아일리시 노래 좋아해요. 엄청 좋아. 노래 다 좋아요. 한번 들어봐요. 오늘 화주 언니가 저 메이크업을 해주셨어요. 빌리 아일리시 노래 다 좋아요. 진짜. 얼마나 잘까? 응? 아, 이거를 좀. 아! 됐나? 이래도 밝고 다 밝아. 근데 이거 뭐, 위 안 열어도 돼. 이게 안 열립니다. 도착해도 방송 계속하기? 도착해서도 다시 켜올게요. 우리가 가는 카페 보여줄게. 날씨가 좋아서 우리가 밖에서 커피 마실게요. 근데 날씨 진짜 덥다. 이제 여름이다.
바다 가고 싶다. 그치? 바다 가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회관순 너무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요새도 가끔 봐요. 너무 좋아요. 짜이젠. 조금 있다가 카페에 도착해서 다시 켤게요. 안녕. 안녕. 좀 이따 다시 켜요.